안녕하세요. 오리진 가이드의 GM 세니아예요. GM 세니아의 영상 가이드 11탄. 이번 가이드는 1차전지 가차편이에요. 상대의 급소를 노리고 파고드는 백발백중의 화살. 아처로 전직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전통이 살아 숨쉬는 산악도시 페이온에 도착하면 교관에게 아처 전직시험을 받게 돼요. 몇 가지 전직 퀘스트를 통해 민첩한 아처로 거듭날 수 있어요. 아처로 전직한 이후에는 스킬 포인트를 얻게 돼요. 스킬 창을 열어 원하는 스킬을 배울 수 있어요. 아처의 주요 스킬은 더블 스트레이핑, 에로우 샤워, 집중력 향상 등이 있어요. 더블 스트레이핑은 화살 두 개를 동시에 발사하여 단일 목표에 무속성 물리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에로우 샤워는 지정 구역에 화살을 집중 발사하여 다수의 적에게 무속성 물리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이에요. 집중력 향상은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민첩과 손재주를 증가시켜요. 아처의 스테이터스는 민첩, 손재주, 운의 분배를 해요. 손재주를 올려 원거리 물리 공격력과 활무기 공격력을 높이고 명중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민첩의 포인트를 더해 회피율과 공격속도까지 높이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운은 크리티컬 확률을 증가시켜줘요. 꿀팁! 아처는 속성별 화살을 장착할 수 있어요. 화속성, 수속성, 성속성 등의 공격력 증가 효과를 얻게 되어 화살은 각 마을 아이템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메인 운을 이용하여 단 하나의 화살만으로도 상대를 단숨에 제압하는 아처. 다음 가이드에서는 1차전지 매지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